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일지아트홀에서 압구정까지, 압구정 로데오에서 일지아트홀까지 어떻게 오는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맨 처음에 압구정부터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압구정에서 지하철을 내렸다 싶으면 이제 사람이 오겠죠? 사람이 네, 사람이 왔어요. 압구정역에서 1번 축으로 나가시면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을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현대아파트 정거장 정류장이라고 버스가 네, 그럼 이제 버스를 4412-351번을 타면 이제 가죠 가다 보면 로데오역에서 우회전을 한 다음에 가요 계속 가요. 그럼 일자표 정류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내려요. 내리면 또 다시 사람이 나오겠죠. 사람 어딨어? 사람이 나오죠. 그럼 여기 일지아트홀 정류장에서 일지아트홀까지 약 100m 100m가 있는데요. 100m 걸어오시면 일지아트홀에 이렇게 정확하게 도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또 이제 그냥 버스 말고 택시. 버스가 힘드시면 택시 어디 있죠, 저희? 네. 택시는 아무데나 다녀요. 아무데나 다니는데요. 저희 압구정역에서 지하철을 내려서 택시를 타고 싶다. 아, 나 너무 걷기 힘들어. 그냥 편하게 오고 싶어. 하다 보면 압구정역에 내려서 어디든 출구로 내리세요. 그럼 이제 택시 하고 잡으면 이제 택시를 타면 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기사님께 일지아트홀 가주세요. 하면 그냥 택시를 주고. 저 이름 어떻게 갈지 몰라요. 일지아트홀로 도착할 거예요. 일지아트홀에 이렇게 도착하게 된답니다. 다리가 많이 아프다네요. 그러면 저희 설명 끝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일지아트홀 세븐틴 꼭 찾아오셔서 재밌게 즐기다 가시고요. 저희 많이 기대해주세요. 11월 23일이고요. 3시, 7시 공연 있으니까요. 저희 빨리 보자고요. 안녕. 조심히 오세요.